제가 군복무를 하며 사수로서 야간 근무를 나갈 때 가끔씩 부사수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야, 저기 있는 달이 몇 초 전에 달 거 같냐? 대부분 잘 모르겠습니다는 답변을 했죠. 저는 신이 나서 생각해보면 신기하지 않냐? 저기 있는 달은 1, 2초 전 과거의 달이잖아. 우리는 지금에 살고 있는데 과거를 보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벙쪄서 부사수가 말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거짓말 같지만 진짜입니다. 지금이야 시간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 정도로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 사실이 당연하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905년 아인슈타인은 고민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서로 무관하지 않다. 이들은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이 말인즉슨 시간과 공간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저기 달도 과거의 달이고 저기 태양도 과거의 태양이고 먼 곳에 보이는 은하들 모두 과거의 은하입니다. 그리고 빨리 달려가는 로켓은 땅에 있는 우리의 시간을 기준으로 볼 때 미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멀리 보면 볼수록 우리는 과거를 보고 있고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미래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지금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공간과 시간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지금부터 110년 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기존의 물리학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학문인 양자역학은 이미 한 번의 변화를 겪은 물리학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게 됩니다. 양자역학에 의하면 하나였던 입자가 어느 순간 두 개의 입자로 분해되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날아간다면, 즉 양자적으로 서로 얽혀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한 입자의 성질을 건드렸을 때 그 즉시 반대쪽 입자의 성질도 바뀌게 됩니다. 한 입자는 제가 가지고 있고 양자적으로 얽혀있는 다른 입자는 우리 은하의 끝에 있다고 합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입자의 성질이 변하면 그 즉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귀신같이 은하의 끝에 있는 입자의 성질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도는 빛보다도 빠르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양자역학에 과학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죠. 아인슈타인 역시 이 현상을 두고 먼 거리에서 일어나는 유령 같은 작용이라고 말하며 혀를 내두를 수준이었으니까요. 사실 시공간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닐까요? 생각해보면 시간과 공간은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정말로 시공간은 일부 과학자들의 주장처럼 환상인 게 아닐까요? 그렇기에 시공간을 초월한 양자 얼케미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요? 생각해보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은 모두가 한 번쯤은 느낍니다. 지금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저는 빨리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잊고 있습니다. 아침 먹고 시작했는데 벌써 저녁이 다 돼갑니다. 거의 반나절이 사라진 느낌이 듭니다. 저는 잠시나마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을 인간의 편의상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요? 모든 인류는 경험적으로 공간이 서로를 구별짓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양 끝에 있는 물체들도 서로 연관될 수 있다는 것을 양자역학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간이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양자적 얽힘이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착각이거나 실수인 것이 아니냐고요. 위스콘신의 존 스튜어트 베넬은 1964년 양자 얽힘이 양자역학의 필연적인 결과임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험적으로 증명해내지는 못했죠. 그는 수식을 통해서 양자적인 얽힘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런데 2019년 7월 영국의 글래스고 대학의 연구팀은 사상 최초로 이 현상을 실험적으로 확인합니다. 약 100년 전에 제시된 개념이 60년 전에 이론적으로 입증되고 반년 전에 실험적으로 확인된 것이죠. 우리는 리처드 파인만이 말했듯 영웅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영국의 연구팀은 이런 모식도를 이용하여 60년 전 벨이 고안했던 벨 부등식의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연구팀이 만들어낸 두 개의 얽힌 광자는 BS에서 나뉘어 하나는 SPAD라는 다이오드에서 감지되고 다른 하나는 ICCD라는 카메라에 감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광자의 상태를 알게 되면 즉각적으로 다른 광자의 상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광자가 페이스 필터를 통과하면 그 특성이 바뀝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통과하지 않았음에도 양자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바뀌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죠. 제가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을 A, 한 명을 B라고 합시다. A는 무서운 사람들이 많은 곳을 지나가다가 뺨을 맞아 자국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B는 아무데도 지나가지 않았는데 뒤통수에 자국이 생긴 겁니다. 양자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이죠. 연구진은 이 순간을 포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사상 처음으로 관찰된 양자적 얽힘의 사진입니다. 일저자인 폴 앙투앙 모레 박사는 이 사진을 두고 말했죠. 이 이미지는 자연의 근본 속성을 우아하게 보여준다. 잠깐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약 150억 년 전 태초에 존재했던 작은 공간 10에 마이너스 35제곱미터 정도의 공간은 10에
마이너스 43초가 지난 뒤 10에 32켈빈의 온도로 가열되었고 이 미친 듯한 열기는 공간의 팽창과 함께 식었습니다. 이 작은 공간의 폭발 후 3분 뒤 간단한 원소인 수소와 헬륨, 리튬의 핵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십만 년 후 온도가 수천도까지 떨어지며 전자들이 원자 핵에 붙잡혀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가 최초로 탄생합니다. 그리고 10억 년 후 우주는 중력에 의해 은하와 별, 행성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점에서 만들어진 원소들이 저도 만들었고 달도 만들었고 태양도 만들었고 여러분도 만들었습니다. 다시 이 시간을 과거로 되감아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 우주의 모든 것들은 하나의 점에서 탄생하였기에 그 시작으로 올라가면 우리 모두는 양자적으로 얽혀 있었다는 사실을요. 나도, 여러분도 모두 따지고 보면 같은 고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곳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같은 생명체가 우주에 태어나게 된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우주 팽창을 처음으로 확인했던 에드윈 허블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왜 이 세상에 나타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알아낼 수 있다.